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구 청주 개구쟁이입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청주 개구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양력도 좀 이야기해주시고. 네, 훈련을 좀 했고요. 개경 훈련사로 있었고 또 강아지 전문 브리더로 활동을 올해 거 한 20년 했습니다. 아, 브리딩도 하셨고 훈련도 하셨고 지금 또 브리딩도 하면서 또 이제 애견샵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럼 애견샵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또 상담 같은 거는 이제 교육적인 거나 훈련적인 거나 관리나 이런 것도 상담을 계속 많이 해주시겠네요. 예, 그렇죠. 손님들한테. 예. 분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분양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예, 거기 사후 관리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부터 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그렇죠. 옛날에 배웠던 훈련 자체가. 예.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애견샵을 하고 빌딩을 하고 있지만 계속 쓰여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브리더 하는 것들은 제가 현장으로 나와서. 예. 손님들을 만나면서 계속. 예. 그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산책할 때. 예. 초보자들이 산책 줄을 고르게 되잖아요. 예. 하네스나 목줄이나 이렇게. 예. 많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훈련도 하고 브리딩도 했으니까.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초보자들이 이제 산책을 할 때. 예. 어떤 줄이 어떻고 용도라든지 뭐 쓰임새라든지. 예.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뭐 지금 TV에도 이제 보도되어 있는 이제 방송 보도되어 있는 하네스 줄을 한참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하네스 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하네스 줄 하면 X반도, 옛날에 X반도라고 했는데, X반도는 무슨 물체를 끌고 다니는 물체를 갖고 있고, 또는 이제 옛날 우리 소, 이제 여러분들 마차를 이제 끌면은, 이제 마차를 메운다죠? 어깨에다 메어가지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물체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강아지한테 하네스 줄을 해서 X반도를 채워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거는, 사람을 끌고 다니고,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은 그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개물림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썰매견들한테서 하네스를 채워서. 예. 썰매를 끄는 용도로 썼고. 예. 또 공격 훈련을 시킬 때 또 하네스를 많이 채웠는데. 그렇죠. 지금 산책을 할 때 하네스를 채우다 보니까. 예. 사람을 이제 끌고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에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보호자 위에 반려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걔들도.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서열이 이제 걔가 더 높아지면서. 그렇죠. 예. 개물림 사고도 해서 많이 나고. 뭐, 하루 건너다고 많이 나고.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용도 자체가 이제 썰매를 끌거나, 아니, 공격 훈련을 시킬 때. 그렇죠. 공격 훈련 시킬 때 지켜라는 명령을 내려놓고서. 네.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기 전에 지켜라는 공격이 들어오거나 방어 훈련 들어올 적에 그때 하네스를 해놓고 앞으로 치어나가면. 그렇죠. 우리가 물려고만 할 수 있고 보면. 그렇죠. 이제 기도수가 안 되라는 경우는 다시 돌아올 적에 그것도 이제 사용하고. 예. 근데 이제 기도수는 그걸 안 되라고 하면서 공격과 안 되라는 훈련을 같이 시키지만. 예. 일반 초보자들은 훈련을 의도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예. 걔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성향이 끌려가게 되고. 예. 우리는 이제 안 되라고 초보자들 하지만 그게 응원해주는 게 되어버리니까 안 되지만 진짜 안 돼가 아니고 응원하는 게 되니까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써주고 있다. 그죠. 원래 그 소비자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공격. 예. 훈련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공격 훈련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예. 그 방법을 자기들은 이제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많이 해놓고. 네. 배웠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사치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공격훈련에 쓰는 건데, 모르고 했지만, 공격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슬개골 타버리고 그런. 네. 것 같은 경우도, 이제, 하네스에서 많이 타요. 그렇죠. 문제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하네스를 타면 앞으로 쳐나가가지고서 사람을 끌고 다녀.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다리보다는. 네, 그리고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앞다리가 들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강아지가 뛰면 또 주인이 또 같이 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뒷다리에 힘이. 강아지는 이제 보행을 할 때나 산책할 때나 사뿐사뿐하게 걸러져가지고. 상부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건 하네스를 하니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뒤에서 사람이 물체를 잡고 있고 줄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뭐 발톱이 부를 수도 있고 발가락이. 그렇죠.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흙바닥이 아니고 주로 이제 아스팔트나. 네. 세면이나. 네.
보드블록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끼기도 하고 그렇죠. 뒷다리에 무리한 힘을 주다 보니까 뭐 썰기골 탈구뿐 아니라 체형의 변화도 올 수 있고 네.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용을 하다 보면 발톱 같은데 네. 발톱을 보면 발톱이 달아가지고서 네. 발톱을 안 깎아도 그렇죠. 자연적이 되는데 할줄 하다 보니까 그 발톱이 그 패드하고 발톱하고 그런 저기가 안 되고 그냥 뭐 발톱을 보면 발톱이 가는 게 아니라 깨지죠, 약탑이. 예, 깨지고 부러지고 예.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예. 봅니다. 그 뒷발톱은 힘을 주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앞발톱 같은 경우는 깨지는 경우가 예.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만약 초보자한테 추천한다면 어떻게 목줄을 뭐 어떤 걸 추천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제가 준다고 하면은 네. 목줄은 목태 네, 올바른 네. 목태 초코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네, 네. 목태 그리고 목태에다가 줄은 항상 이제 각직보행으로 네. 해가지고 사람 보호자랑 반려동물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하고서 같이 산책을 하는 게 좀 오고 강아지가 앞으로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죠.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제 초보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해도 되고 가볍게 예. 그냥 초보자들한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모를 때는 또 예. 다음 단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네. 이제 각축보행을 해야 되는 각축보행을 해야 되는데 하이스트를 네. 하다 보면 네. 앞으로 얘기가 틀어가는 말이에요. 네. 보호자 위에 강아지가 서열이 위에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고 향, 이제 주인 말에 호응을 안 하고 강아지 반려동물이 자기 고집이 세진다. 고집이 세진고 성격이 또 예. 나타나는 거지. 공격성향도 예, 생기고 공격성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항상 보행을 할 때 산책을 할 때는 가벼운 산책이라고 해서 목줄을 했을 때도 예. 아까 각축 보행을 시켰는데 있잖아요. 예. 앞에 나서지 않게 예.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고 간단하게 이제 각직보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뭐 각직보행 한다는 자체는만 자체는 나하고 반려동물하고 호흡이 맞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맞아가지고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을 한다. 그럼 이제 각직보행이라는 게 이제 앞에 나섬으로서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옆에 두는 것도 있지만 내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각직보행을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초보자 이야기할 때 왜냐면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각축봉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옆에 두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아지 아프면 끝나고는 절대 호흡이 맞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저기 할 때도 집에서도 풀어놓으면 뭐 우리가 그걸 뭐 호흡이라고도 하고 교감이라고 하고 교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쵸. 그럼 이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 초보자들한테 하네스는 공격 훈련을 하는 거고 목줄을 채우되 이제 각축 보행을 시켜라. 각축 보행이라는 게 꼭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 훈련도 공격 훈련 이제 공격 훈련도 마치 첫째 공격 훈련이니까 둘째 보호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보호자가 일로 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데리고 다니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리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열이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의 공격성이라든지 괴물입 사고 일어난다. 그죠. 예. 90% 이상이.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99% 그런 개들이 요즘 들어와서 상당히 99%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하고 목태. 그럼 우리가 보듬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듬교육이라는 거는 개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개의 입장을 고려해서 노즈워크도 많이 시키고 줄도 길게 해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예. 자유를 주다 보니까 자율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져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걔가 리드가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방식으로. 당연히 안 된다. 자기가 강아지가 자기한테 별로 가고 싶다, 별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주인은 강아지 추천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할 적에는 강아지가 쭉 가죠. 거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은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호자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방향이 나쁜 길로 가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서 반려동물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뭐 근데 교감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교감적 서열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금방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교감적 서열이라는 건 저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아까 각직 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훈련사가 있어요. 훈련사가 있는데 예. 이제 밑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했을 때는 그게 이상해 볼 수도 있지만 금방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어 각직 보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대식 교육이 아니고 이게 교감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저한테 말을 했잖아요. 예. 호흡을 맞춘다고. 예. 그 호흡이나 교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렇죠. 리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리드가 바로 서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감적 서열이고 아까 전에 말한 교감적 서열이 같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적인 리더. 그것도 또 내가 교감적인 서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단어만 틀리지. 예. 그렇게 예. 하면서도 강아지한테 아니다라는 명령, 그냥 말로만 예. 강아지한테 자극을 줘요. 강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하지마 그러면 얘는 반항을 더 했거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예. 다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걔도 그렇죠.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강아지 예. 저 강아지 다 틀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호흡을 하면서 리드를 해도 되는 게가 있지만 안 되는 게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또 강하게 높이를 해야 된다. 자극을 예. 주고 자극을 줄 때 자극을 줄 때는 강한 어필을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교감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리드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길인데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했어. 이거 뒤늦게 발견했네. 지금에 와서 이거 교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바로 봤을 때 즉각 훈련으로 해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이죠. 네. 그때 지나간 거는 혼낼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물림 사고를 보면 훈련사들이 개 훈련시키다 물리는 거 있잖아요. 예. 외국의 유명한 훈련사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물리는 걸 보면 예. 사실 우리 눈에는 보여요. 지금 물리는 타이밍인데 하는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에서 개가 물기 전에 이미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걔가 다음으로 1번에서 2번 넘어가기 전에 예. 물기 전에 알아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 흐르듯이 예. 걔가 반항도 안 하고 피하지도 않고 따라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을 놓쳤을 때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걔한테 하도 안 물리지 오래돼봐가지고 한번 물려보고 싶은데 남이 저도, 물리는 거는 보이더라고. 저도 이제 훈련할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로또 관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훈련사로 있으면서 옛날에 많이 물렸죠. 저 로또 공격이 많이 물렸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물리죠. 그죠. 근데 남들 하는 거 보면, 저 물릴 차서 내용이 보이죠? 예. 예. 그때 물린 게 왜 물렸냐? 예. 내가 공격훈련, 저는 뭐, 우리 이제 견주분들이 와가지고, 얘 무슨 훈련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답을 안 했어요. 훈련사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강아지 성격이 다 틀린데, 얘가 뭐, 경찰견이 들어갈지, 가정견 국정훈련이 들어갈지, 뭐, 얘가 플라스틱이 들어갈지, 뭐, 사이사이 뭐, 쇼훈련이 들어갈지. 걔들이 잘하는 게 또 있죠. 타고나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고. 강아지의 리드, 네. 아까 말씀했듯이 네. 우리 형님이, 명령수님이, 네. 아까 말씀했듯이 강아지 타임 리듬에 맞춰서 그렇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넣듯이.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이거 쉬워야 돼. 근데 그거를, 이걸 시키려고 고집을 해. 절대 강아지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죠. 예. 예를 들면, 걔가 타고나서 잘하는 걸 찾아주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또 걔가 내가 요거 시키고 싶다 안 할 때는, 이게 실증 느끼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얘가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이끌어줄 수 있죠. 예.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내가 우리 소비자들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소비자고 하는데 TV 편하게 내가 한번 정말 강훈련사 강수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예. 저는 강아지를 그게 아까 말한 보정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줄을 짧게 잡고 네. 강아지를 줄을 짧게 하면 강아지한테 뭐 체인지를 하면 강아지한테 축구 체인을 하면 강아지한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강훈련사가 이 유튜브를 보신다고 하면 저한테 괜찮은 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번호까지 날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은 3년 동안 보정 교육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1초도 안 돼서 저를 보는데 걔가 보자마자 왕 짖더라고. 예. 걔 제가 괜찮습니다.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배우러 왔는데 왕 지져버리니까 미안하잖아요. 근데 줄 좀 주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손가락 두 개로 딱 잡았어요. 이렇게. 일부러 잡은 거죠. 손가락 두 개. 두 개로만 줄을 대니까. 근데 이제 약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안 잡고. 근데 바로 리드가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마장마술까지 가르쳐버리니까 걔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말씀대로 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쇠 파트 하나 있습니다. 네. 말은 그냥 쇠 파트가 나를 물려고 그래요. 네. 날 아까는 들고 물려고 그래요. 줄 채워주세요. 줄 잡아볼게요. 절대 새 파트는 사람 물리 않습니다. 네.
훈련되면. 그러니까 네. 훈련소에서 줄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요. 예, 예. 줄 잡은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 약하고 성격이 저기한 애들은 사람 물 수가 왜 저런. 그거는 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보는 거죠. 예. 겁 예. 먹고 그렇게 된 애들이 보는 거지. 예. 절대. 절대 강아지 달려온 거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년 동안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옆에 그 테립에 나온 그 훈련사가 있으면 진짜 뺨을 치버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이제 뭐 1초도 걸리는 게 아니고 잡았는데 바로 따라오고 개를 갖다 이렇게 마장마술을 가르쳐 버리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가르쳐 버리니까 뭐 연습 시간도 없이 주인이 보는데도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지금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테립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친해 야 강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훈련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예, 강아지를 배우려고 어디를 봅니까? 강아지를 배우려고 새내기를 본대요. 새내기를 예. 보면 어그저께도 손님이 밤 9시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새내기는 누가 나옵니까? 강영호 훈련사가 나온다니까. 새내기 그리고 설치현 수의사가 나온다고 예. 하고 근데 그걸 보면 뭘 배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근데 훈련은 잘하는 거니까 제가 그걸 훈련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각 훈련 같은 건 직각적으로 그때뿐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강아지가 줄을 잡았을 적에는 아무리 날고 뜬건 줄 잡고 그러면은 항상 강아지는 줄만 그렇게 좀 잡아주면은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오고 네. 절대 바로 거쳐지는 경우가 없고 근데 그게 뒤돌았으면은 절대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냐면 훈련이 된 게 아니고 1초만에 훈련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네. 운전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니드하는 방법 무는 개가 됐든 강한 개가 됐든 약간 니들 하니까 되는데 자기가 하면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개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차도 예를 들면 트럭이 있고 스포츠카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듯이 아, 그렇죠. 예.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훈련사는 어떤 걸 줄을 줘도 운전이 되는데 예. 얘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얘를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예. 근데 개를 실컷 가르쳐서 보내도 또 집에 가면 운전법을 모르니까 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잘 못하다 보니까 주인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한마디 이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금방 한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하네스하고 이제 목줄 이야기했죠, 산책에서. 보호자분들은 이제 네. 절대 편하게 보시지 마시고. 요즘 많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전문 브리더가 진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인터넷 보시면 멍멍이 향수 항상 쳐주시면은 좋은 발령 휴거인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신다고 하면 멍멍이 향수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예. 무료로 훈련이나 교육을 상담부터 예. 교육해 주시겠다고. 예. 저도 이제 심지어서 예. 이제 무료로 이제 제가 직접 강아지하고 구강과 본인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 반려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강아지와 이제 보호자하고 교감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절대 편하게 한번 보지 마시고 그럼 그거는 이제 내가 분양한 게 아니 우리 미용하는 고객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부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 무료로 다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기견들도 그러면 만약에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 계시면 예. 난 유기견 입양했는데 참 입양하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 또 도와주실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아, 예. 유기견이라고 왜냐면 제가 이런 예. 이런 거를 주도하고 주도하게 네. 하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송에 이상한 편파방 보도된 방송 네. 말도 안 되는 방송 새내기 방송 동물농장 얘는 그런 방송을 저는 전문가에 대해서 보니까 잘못된 게 많다 이거죠. 잘못됐어. 너무 잘못됐죠. 네. 그런 방송 없어기 위해서 제가 네. 직접 보여주겠다. 시청률이 없으면 그 방송은 네. 안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매장 그걸 떠나서 그걸 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개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애견인이든 뭐 반려견이든 잘못된 네.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방송은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말이고 진짜 너무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네. 이제 한 명 한 명이 더 이렇게 지역에서 예. 각자 지역에서 예. 훈련이나 상담을 예. 이렇게 무료로 해주다 보면 예.
이제 직접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레비에서 만들어진 가짜가 아니고. 예. 네. 직접 보면 아니까. 보호자, 일단 그렇죠. 보호자부터 알려줘야 되고, 강아지. 그렇죠. 제가 이래. 네. 개를 다루는 방법 알아야죠. 예. 강아지 줄만 잡으면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아지를. 본능적으로 알죠. 이런 방법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예, 성격이 이러니까. 그걸 보호자한테 먼저 알려주고. 예. 그거 이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강아지한테, 그리고서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인 거, 기초를 잡아준다는 거죠, 제가. 예. 예.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또, 예. 예. 그럼 인사는 우리가, 예. 지금 요거 요새 밀고 있는 게 굿보이, 굿잡 이걸 밀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굿보이, 굿걸, 굿잡인데, 예. 너무 기니까, 우리가 예. 굿보이, 굿잡으로 이렇게 굿보이 이렇게 딱 굿잡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굿보이. 굿보이. 굿잡. 예.